정말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무도 부족하고 약한 건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하지만 이 종이 전하고 싶어 하는 말씀만 여러분들이 취하셔서,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으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다양한 어떤 사상과 종교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모든 인류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자, 어떤 이런 이 진리를 구하고 찾는 데전 인생을 바칩니다. 아니, 찾은 진리를 가지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리를 찾는 데 있어서도 전 인생을 바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떤 한 길을 택해서, 그 길을 택해서 평생토록 외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길이 옳은지 그런지는 둘째 문제이고, 일단 내가 어떤 한 길을 택해서 그 길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다는 것 자체에 이 의미를 두는 이런 삶의 모습도 있죠. 또 어떤 이들은 나는 그렇게 고차원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일단 내 주어진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안 되는가? 이렇게 아주 자신의 인생을 불평하고 비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전 인류의 모든 종류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예수님은 제시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전 인류의 아주 궁극적인 고민이요, 삶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얼마나 많은 질문과 얼마나 많은 답들이 있어 왔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은 내가 길이요 진리만이 아니라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언은 단순히 길만 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진리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곧 생명을 주는 진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이 없는 길과 생명이 없는 진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길이 되고 길잡이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상과 종교들이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어떤 길도 어떤 진리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확실한 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확실한 답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참으로 짧습니다. 진리를 찾는데 전 인생을 소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미 제시된 진리, 이미 공개된 진리를 믿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기에도 인생은 작고 짧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거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라. 확실하게 자신의 진리를 우리한테 제공해 주신 겁니다. 자, 진리를 탐구한다고, 또한 진리를 알았다고 해서 영생까지 주는 진리는 세상 어느 종교도, 어느 철학도, 어느 사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자의 사상을 우리 동양인들은 많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영생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불교도 우리 동양의 신비 종교에서 서양 사람들도 그 신비를 연구할 만큼 훌륭한 고등 종교면은 틀림없지만 거기에 영생의 길은 없습니다. 거기에 영생의 길은 없습니다. 물론 해탈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기독교와 비슷한 진리가 있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 석가모니 자체가 살아나지 못했거든요. 석가모니 자체가 부활하지 못했거든요. 석가모니 자체가 생명을 얻지 못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느 종교도 어떤 누구도 제시하지 않는 확실한 생명의 진리를 우리한테 그렇게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이 구속사역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열두 제자들에게 고별설교로 주어진 소위 말해서 다락방 강화, 다락방 강화로 알려진 이 메시지 중에 한 메시지인데, 자, 이제 내일 죽음을 앞둔 최후의 만찬 이후에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오늘 이 위대한 이 선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일 첫째입니다. 자, 이 선언은 지금까지의 이적들과 선언들의 종합적이고 결론적 선언이다. 자, 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는 이 선언은 지금까지 주어진 이 이적들, 선언들을 종합한 결론적 선언인가는 거예요. 자, 이 선언을 가만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법론적 선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는 길의 역할을 하는,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는 길의 역할을 하는 방법론적 선언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자, 우리가 어떤 곳을 찾아가려면 빛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암흑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허감이라고 말합니다. 이 어두운 이 허감 속에 어떤 바른 길을 찾아가려면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된 진리, 참된 생명, 참된 길을 찾아가는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참된 진리를 가려면, 그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떤 문을 통과하려면 하죠. 어떤 문을 통과하여야만이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이젠 참된 길과 진리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 문을 통과하지 않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도 강도고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도 목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반드시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양과 같다고 했죠. 양은 무지몽매하고 반드시 목자의 인도함이 없으면 스스로 어떤 것을 찾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이 목자는 생명의 빛을 밝혀서 양의 문을 찾아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이 선한 목자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선언은 특히 방법론적인 길로서 자신의 역할을 선언하신 것이 바로 나는 빛이다, 문이다, 목자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목적론적인 선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하려고 빛에서 진리를 찾았고, 우리가 뭐 하려고 문으로 들어갔고, 뭐 하려고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참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아 빛을 찾아왔고 문을 통과한 거예요. 바로 생명의 떡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신 이 예수님 자신을 먹어야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얻는 우리 인류가 먹어야 될 생명의 떡임을 선언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음을,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음을 우리한테 선언해 주신 겁니다. 자, 생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되어집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저희들도 얼마 먹고서 죽게 될 거고, 장차 태어날 우리 후손들도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자, 그 사람들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미 죽은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 안에 있었다면, 예수를 믿었다면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만난다면 변화될 것이요. 장차 태어날, 이 장차 태어날 우리 후손들도 그들 속에 예수를 믿었다면 언젠가는 죽을 것이나 언젠가는 다시 살아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나는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했으면서 인류의 궁극적인 관심사요 궁극적인 고민은 이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다면 반드시 살아나서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되는 완벽한 진리임을 우리한테 선언해 주신 겁니다. 이 선언을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답니다. 어느 종교도 죽었는데 사는 종교는 없습니다. 살지도 않았는데 살았다고 우리 생각을 바꾸어서 여기게 하는 종교는 있지만 죽은 자를 살려서 확실하게 이적을 통해서 정면까지 시켜가면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정말 썩어서 부패되어서 냄새 나는 그 점에까지 살려서 그걸 보여주심으로써 또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정명시켜주시고 임상적으로 정명시켜주신 이런 선언과 진리를 한 선언한 분은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진리입니다. 자, 이 진리를 다 묶어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적들과 선언들 종합해서 한마디로 다시 재정리 선언을 하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제자들 가슴속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바로 지금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내가 어떤 존재임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인류가 찾아야 될 길이 바로 나요. 인류가 찾아야 될 길이 바로 나요. 인류가 찾아야 될 진리가 바로 나요. 인류가 얻어야 될 생명의 길이 바로 나에게 있음을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가? 자, 여기서부터 우리 기독교의 독특성이 나오고 아주 나쁘게 말하면 배타성이 나오죠. 왜 자신의 진리만 진리라고 하는가? 타종교는 왜 무시하고 타종교는 왜 인정하지 않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타종교를 무시하고 싶은 마음도 조금도 없습니다. 타종교를 폄할 생각도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가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관심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타종교도 얼마든지 진리라고 여기고 살 수 있습니다. 타종교도 얼마든지 인류가 가야 될 길이라고 얼마든지 여기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길은 오로지 이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길이 오직 이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주장하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인들의 가슴 속에 나는 사후세계가 진짜 필요 없다. 나는 이 죽음의 문제가 정말로 필요 없다. 그저 이 땅의 한 100여 년간의 삶 속에 사는 과정에 있어서 마음의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종교를 찾는다면 기독교를 믿으라고 말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역시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존재입니다. 그 역시 이 종교 자체가 이 죽음이라는 이 문제 때문에 생겨난 게 종교예요. 죽음의 문제를 도외시한 어떤 종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도시다. 심지어 도덕도, 철학도, 죽음의 문제를 도외시한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생명을 준 유일한 길이 이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타적이다라는 욕을 들으면서도 이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지금 아주 중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병원으로 급하게 싣고 가야 된다는 말 이외에 다른 길이 있어요?
그따 대고 시를 얘기하고 인생의 낭만을 얘기하고 종교를 얘기하고 무슨 소용했어요.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일단 교통사고나서 중상 환자 같으면 일단 병원으로 먼저 모시는 게 그게 답이에요. 거기에 다른 어떤 얘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바로 생명이 있는 우리 이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가? 바로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되고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그 생명을 얻는 그 길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세요. 또한 그 생명을 얻는 길로 들어가는 유일한 양의 문이세요. 또한 그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목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둘이 될 수 없습니다. 셋이 될 수 없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처럼 다수의 길과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정상은 하나인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님을 오늘 여기서 철저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앞부분에 선언을 했죠. 자, 방법론적 선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방법론적 선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정상은 하나인데 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라는 식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선언은 내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정상은 하나인데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길도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길도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Only in one way. 한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도 서쪽문도 있고 동서남북 12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유일한 이 한 문밖에 없습니다. 또 이 문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있는데 이 목자도 먼저 온 목자 나중에 온 목자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방법론적 선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가는 길에 있어서 방법조차도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법도 길도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인 이 천국 그 길도 오로지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종합하면 무슨 얘기예요? 자, 천국으로 가는 길도 방법도 수단도 목적도 최종 목적지도 전부 다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 이 말을 종합하면 천국 가는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기 위한 시작도 또한 그 시작을 이루기 위한 방법도 그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자도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도 오로지 시작부터 방법이고 수단이고 뭐 목적이고 전부 다 오로지 예수 외에는 어떤 길도 어떤 다른 외에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종교다원주의는 끼어들 여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상은 하나인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아니라 전부 다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길도 한 길밖에 없습니다. 인도자도 한 인도자밖에 없습니다. 문도 한 문밖에 없습니다. 생명도 한 생명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로지 예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길도 어떤 방법도 어떤 수단도 어떤 목적도 그 어떤 것도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까 정상은 하나인데 올라가는 게 여러 가지다 그 말이 나오면 그 시작부터 틀린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기독교인들까지 현혹하기가 쉽습니다. No!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최종적인 아주 지금까지 했던 선언과 이 이적들 모아서 딱 종합적으로 딱 결론 내렸는데 나 외에는 어떤 길도 어떤 외에도 어떤 인도자 어떤 도움도 아무도 없습니다. 일체 없습니다. 오직 원웨이 한 길밖에 한 수단 한 목적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주 맹쾌하고 클리어하게 예수님은 우리한테 조정합니다. 다정교를 인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다정교의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에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진리를 낮추거나 타협하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밖에 없다고 자신있게 선언합니다. 오직 나밖에 없다고 자신있게 선언합니다. 자신 없는 사람은 조금이나 캥기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선언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이 담대한 선언, 이 자신 있는 선언, 이 명쾌하고 자신 있고 확실하게 인류를 향해서 확실하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 선언, 이 길만이 믿음에 그것을 믿었을 때 힘이 생기고 파워가 생깁니다. 이길 수도 있고 저길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하는 사람한테는 한 길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진리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왜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아닐 수 있는 것 앞에 누가 목숨을 걸고 누가 모든 것을 걸 수 있겠어요? 그런 바보는 세상에 없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 확실하고 자신 있는 종교입니다. 조금도 두려워 떨거나 남의 눈치를 볼 이유는 조금도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교만해서도 아니고 잘난 체 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길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목이 터져라 라고 아주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는 욕을 얻어먹어서도 살릴 수 있는 길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No one come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확고부동한 아주 확실한 선언을 할 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길도 문도 인도자도 목자도 오직 한 길 한 문이자 한 길이요 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만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사람들에게 빛으로, 사람들에게 유일한 빛으로, 유일한 생명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질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이 생명을 주시려,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 이 생명을 우리한테 나타내시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오셨던 분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절대 둘이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가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계셨던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그분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어떤 방법도 어떤 외에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선언하시면서 모든 논란을 잠재웁니다. 인류 역사 속에 있어왔던 각종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놓고 수많은 철학과 종교가 아웅다퉁 내가 옳다 네가 옳다라고 싸웠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깨끗하게 아주 확실하게 논란을 잠재웁니다. 나 외에는 어떤 길도 진리도 없으며 어떤 것도 어떤 것도 생명을 주는 것은 나 외에는 있을 수 없다 라고 확실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기독교인들의 생각이지 내 생각은 달라. 아니 그것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주장일 뿐이지 우리 불교는 달라. 자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 시간 낭비입니다. 그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면서 정명하시면서 선언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말씀 속에 새기시고 이 진리를 믿고 따라 가셔야 돼요. 자, 이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인도자가 되셨고 그분이 스스로 이제 하늘로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지속적으로 이 진리의 영으로 길을 밝히고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성령에 관한 메시지와 성령에 관한 약속의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에서 왜 이 길이 중요한가? 자, 성경은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3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나는 이 세상에 우거하는 자다 이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는 나는 이 세상에 나그네이다. 잠시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나그네이다. 나는 나의 본향길을 찾아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봐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게 인생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로 나와서 자 그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인데 이 세상에 왔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신 겁니다. 이게 죽음과 부활의 여정이군요. 우리 인생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점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출발점도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뜻 속에 우리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우리가 있었다가 때가 됨에 우리 육체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우리가 얻어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아버지와 같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인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로 만미하지 않고서는 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므로서 우리 인생의 예수님께서는 길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이 선언을 가슴속에 새겨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 과거 청년 시절에 고등학교 3년 동안을 저는 눈물로 보냈던 사람입니다. 남들은 입시 공부할 때 저는 도대체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이 참된 인생인가?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3년 동안 눈물 짖으며 아주 턱 꼬이고 아주 눈물 흘리면서 고민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갔습니다. 이 참된 길과 진리를 발견하고 싶음이 더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제쳐버리고 고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고시 준비를 제쳐버리고 오로지 책과 씨름하면서 각종 수필적과 종교 체적과 씨름하면서 도대체 어떤 게 인생의 참된 길일까 씨름하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성경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진리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이 법학 전공인 이 법학을 제쳐버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줄기차게 성경만을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그냥 수정단을 그냥 책상에 틀어박혀서 오로지 성경만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진리를 찾고 싶어였습니다. 진리를 붙잡고 싶어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있게 저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네가 찾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느니라. 나로만 안 죽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곧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자신 있게 저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두말하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으므로 당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도 조건도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큰 목표를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 주의 종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주변머리도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길을 따라갑니다. 한 마리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자신도 보호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를 치며 누구를 기르고 누구를 양육하겠습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한 마리 어린 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큰 목표를 감당할 능력도 없고 주변머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신의 길이 나의 길이요, 당신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지금 30년째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따라갈 것입니다. 제 교회라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빈손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합니다. 왜냐? 그분이 나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선언을 들은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자, 이 주시들은 지금까지 다섯 가지 선을 들어왔고 일곱 가지 이적을 보고 듣고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결론은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리자 라고 하는 생각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 이 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13장 34절에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에서 이미 공부했죠. 요한복음 8장에서 이미 말씀했죠.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말든 이 제자들이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가는 곳이 어디며 그 가는 길이 어딜까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자,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찾았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때 도마가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니,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바로 앞에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라는 제자는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시되 이제 답을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도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아니,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 거지 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안 것이요,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깨닫고 8절에 빌립이 가로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하는데도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도 이 제자들은 아직도 제자들은 빌립보마 아직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까지 선언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선언을 듣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직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갖고 돌멩이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와 내가 지금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임으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를 알면 아버지라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래도 못 깨닫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자 이걸 못 믿었거든 내 행하는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자 제가 이건 이적 얘기할 때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적을 무시하지 말라. 표적을 무시하지 말라. 예수를 못 믿겠거든라 이 표적을 보고서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보고서라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표적을 무시하거나 능력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런데 이것이 믿어져야 말이죠. 설명해도 못 믿잖아요. 자 못 믿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놓은 대책이 이제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이제 보혜사 성령이 가라사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보라 이 강의의 제목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 이게 이 성령을 얘기하심으로써 예수를 이적을 보여주도 못 깨닫고 선을 보여주도 못 깨닫고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해줘도 못 깨닫고 도무지 예수를 깨달을 방법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확실한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니 보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그렇게 되다가 20절에 그날에는 바로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믿어라. 근데 안 믿어져요. 능력을 보여줘도 안 돼. 선언을 해줘도 안 돼. 설명을 해줘도 안 돼. 풀어줘도 안 돼. 아니 이적을 통해서 증명을 시켜줘도 안 돼.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자 그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한테 깨닫게 주면은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못 깨달았던 이 무지몽매한 열두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을 받고 어떤 존재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를 알다 뿐이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다 뿐이겠습니까? 이제는 순교하기까지 감옥에 집어넣어도 안 되고 핍박을 해도 안 되고 이어버려도 안 되고 욕을 해도 안 되고 사람을 잡아 죽이도 안 되고 목에 칼과 창을 들이대도 안 됩니다. 이제 이들은 죽기까지 복음을 전한 대로 확실하게 변화되었으니 그 과정에서 역사하는 분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성령의 시각으로 보지 아니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반드시 성령의 시각으로 보아야만이 이 제자들의 이 많은 실수 이 이적과 선원들의 수많은 실수를 한방에 해결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대책으로서 마태 마가 누가 없었던 요한복음만이 말하는 유일한 대책으로서 보혜사 성령의 약속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이 엄청난 약속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기셔서 지금도 이 시대도 제대로 된 참된 믿음과 제대로 된 예수를 깨닫고 따르려면 성령의 깨달음이 없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정말로 성령의 시각으로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특별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이 말 자체가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만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진리였다.
이 선언 자체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진리였다. 자, 성령을 받게 되면 깨달을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이제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순교하기까지 하면서 목숨을 버려까지 하면서 이 유일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초계같이 이 진리를 위해서 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권하신 이 참된 진리를 끝까지 붙잡으셔서 정말 이 진리 안에 이 길에 서서 참된 생명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